첫 번째 집. 어, 국민집. 어? 국민집? 국민집? 그런 데가 있어요? 응답투사 이런 거 아니야? 어! 넉살! 넉살! 별에서 온 그대! 어! 아니야, 별그대 아니야. 어? 어? 실패. 국민집이라고? 아, 이거 부잣집이야. 그 정도로 히트친 드라마입니다. 히! 도깨비? 실패! 아니에요. 아예 안 나왔어. 나래! 현민이 나오네. 실패! 어? 대박이 났어요. 영광! 영광! 시크릿 가드? 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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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저희가 항상 정답을 맞추면 음악이 나오잖아요. 음악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 문제는 음악이 있습니다. 100% 시크릿 노래 나온 거 봐. 100% 시크릿이다. 시크릿 노래 나온 거 봐. 사랑은 move. 매직 매직 매직. 여러분. 여러분 우리 영광집 위해서 도와줄 거죠? 네. 도와줄 거죠? 네. 뒤에서 도와줄게요. 뒤에서. 영광씨. 큰일 났다. 정답입니다. 시크릿 카드 나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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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줘. 훌륭한 훌륭한. 맞아라. 노엘이 형. 아 노엘이 형. 형이 가야 돼. 다리 왔다 갔다 보세요. 왔다 갔다 다리 안 올라.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. 종이인형 아니야 종이인형. 한국박씨 인형 아니야. 정답입니다. 먹어 먹어 먹어. 어 한국박씨 정답이에요. 야, 아, 축하합니다. 허수아비인 줄 알았어. 허수아비인 줄 알았어요. 죄송해요. 정답인 하나 골라주시고. 김한선 선배의 우쭈리 인형 닮은 거 있다가. 마리오네 푸츠. 마리오네 푸츠. 높기 좋네요. 세 번에 맞추기 성공했어요. 조금만 줘도 뭐, 동작이. 오늘 그 패키지 다섯 가지 중 하나 했습니다. 뭐요? 간식 세 번째 안에 먹기. 앉아서. 편안하게 앉아서. 한번. 드셔보시죠. 처음 먹는 분들은 또 맛 표현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. 그럼요. 우리가 이거 중요합니다. 아이고, 누가 좀 사이드 손을 지금 달달달 떠세요. 네가 좀 맞추지. 뭐 인도차 음료죠. 마실라 차이를 아. 얼려서. 맛 표현. 오, 일어난다, 일어난다. 맛 표현 하시려고. 아, 앉아서 먹으면 돼요, 이제. 아. 어땠어요? 네, 맛 표현은. 맛 표현. 어때요? 계피 맛이 많이 나고요. 시원하고. 생크림이 부드러워요. 아~ 당연한 얘기만 다 하셨어요. 참 잘했어요. 저기 그거예요.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다음 집은요. 도현 씨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원했던 오, 보여 주세요. 부잣집. 키. 도깨비. 실패. 아 넉살. 넉살. 빈센조. 실패. 실패. 아라브람. 지금 어때요? 집이 어때요? 운전 같아요. 어마어마하죠. 나래. 영화입니다. 신데렐라. 실패. 넉살. 넉살. 알라딘. 실패. 운전? 혼자 사신대요 여기. 뭐? 어? 얼른 나 얼른 운전? 뭐야? 뭐? 돈이 많으신가 봐요. 태연. 위대한 갯츠비. 정답입니다. 위대한 갯츠비. 정답입니다. 아 다행히 음악 없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예예 음악이 없는 문제를. 맞췄습니다. 다 쌩쌩해요. 그렇죠? 안 녹았죠? 네. 안 녹았습니다. 어, 녹겠다. 이제. 조심스럽게 자꾸 물어보는데 네. 아까 춤춘 영상 빼면 안 되냐고. 아 다행히 음악 없습니다. 알골랐다. 아 진짜 이게 음악이 정해져 있어요. 다 뭐 누구한테 틀어줘 이런 거 없이. 그거 안 쓰면 안 돼. 안 되겠죠? 아니.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. 오늘 중에. 해외 홍보 자료로 쓸 거라고 해외 홍보 자료로 쓸 거라고 얘기했어요. 그리고 다시 보기 놀토 보면 그게 메인으로 걸려 있을 거라고. 손 잘 올리고 있는 거 같아. 붐씨. 열심히 하라고 했어. 붐씨. 이거 수정과 맛이나요? 오 맛있다. 아 계피. 인도 차인데 약간 그 향이 살짝 있습니다. 진짜 맛있어. 그거 얼려서 그쵸 맛있죠? 말갱이로 얼음 말갱이로.